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종말의 구체적인 징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이걸 꼭 좀 답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조금 답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 되는 대로 종말의 구체적인 징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 봉사 중인 자매입니다. 해외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라 한국인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적어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자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어쩌면 꼭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며 왜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마찬가지인데 굳이 힘들게 먼 땅에서 고생하나라는 투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선교에 꿈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 같은 새롭게 막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힘들게 봉사한 것이 어떻게 보상받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참 긴데 좀 중요한 질문이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 봉사 중인 자매입니다. 해외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라 한국인 형제자매님들도 너무 적어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지역이든 해외든 이제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되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맡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초창기 멤버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이렇게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면은 초창기 때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생을 눈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 또 해외든 국내든 간에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될 때, 그래서 큰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일을 안 해서 걱정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자기가
할 일일 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큰 교회 속에서 교회가 이미 형성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되고 편한데 이 조그만한 교회가 곧 시작된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연결된 사람은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자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어쩌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힘이 들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일에 치우쳐서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이 못해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내가 꼭 해야 하는 의무가 버린다는 것이 참 이게 힘이 들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본인이 원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중심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참 힘이 들다 하는데 다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봉사해 본 사람은 다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의무감으로 하고 또 시간 더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뒤로 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로 형성될 때는 주님이 그쪽에 연결을 시킨 사람들이 대체로 또 믿음이 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이 조그만한 교회에 가면은 보통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자기 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분담해서 해줘서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제해 주기를 성경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할 길 줄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는데 또 조금 기다리면 또 과연 또 이상하게도 또 사람이 또 구원받아가지고 봉사를 분담하게 되고 힘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안 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해도 보통 죽도록 하는 경우는 그건 자기는 죽도록 한다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지요. 나는 너무 힘든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 힘든 곳에 일 하나가 더 얹혀져도 사실 하려면 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죽도록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개구리들이 포기했습니다. 얘는 건져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아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트럭이 오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트럭이 딱 지나가면은 끼어 죽을 것이 확실하니까 죽어서는 안 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자 하면 또 힘이 나거든요. 나는 저 힘든 친구 못 이기게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힘을 발휘하되 사실을 다 발휘한 경우는 대체로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들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불이 났을 때 막 장롱도 있지 않습니까? 막 들어가지고 바깥에 내놨거든요. 나중에 불 꺼지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려니까 이거 어떻게 빼낸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빼냈는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핍도 안다. 궁핍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때거리도 없는 겁니다. 밥을 제때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걸 이제 궁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궁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힘든데 거기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궁핍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해방하는 해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해방도 받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속에 또 장차 받을 환난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내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심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마땅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혜인 거예요. 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 별로 드물죠. 그런데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도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 많이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일과 관계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은 본성이고 그걸 이기고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15장 21절.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산에 가실 때 그 전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도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이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로마 법에 억지로 오리를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장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지나가니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 구린내 사람 시므온이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운 거예요. 여기 나와 있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가 이제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다가 이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웠는데 시몬은 안 지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강제로 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몬이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몬 집안이 구원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억지로 했는데 주님과 관계되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는데 그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로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거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특별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주님과 관계되는 그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마지 못해 십자가를 졌는데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는데 그게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아무 사람에게도 짊어지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누구에게 짊어졌습니까? 하필이면은 시몬에게 짊어졌는데 이게 우연이냐, 그 말. 우연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그 어려움 있는 속에서 마지 못해서 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원치 않는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라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하면은 나중에 세상적으로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신앙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신문은 인생이 바뀌고 집안 식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은 육신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신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은 육신이고 하기 싫어도 이기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다. 의무감으로는 안 하겠다. 아닙니다. 의무감으로도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걸 육신 예수님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은 죽기를 원치 않는데 아버지 뜻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굴복시키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일 수 있는데 비난과 오해 속에도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그건 신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득불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적을 때는 초창기 때는 부득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가 상당 부분 나이 분들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가 없으면 이 몸이라도 대신 난다고 없을 때는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이 무슨 뜻일까요? 부득불.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자원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이건 사람을 살리는 문제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이제 건질라면 수고로운 수고가 들어가지만 육신은 싫을지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일을 시킬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또 새로운 힘을 주셔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적을 때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을 때 주님이 또 그 힘이 붙이는 사람들, 힘든 사람은 또 주님이 그만큼 더 큰 힘을 또 주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시편 29편과 시편 68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초창기 때는 주님이 더 힘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일부러 또 어려운 속에서 또 훈련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아주 부쩍 자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또 특별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복이고 또 교회 초창기 때 이제 교회가 작을 때 연결돼서 이것저것 봉사해보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가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도 생각도 못하고 내가 이제 상급이 있는데 상급이 있다는 것도 생각 못하며 왜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힘들게 먼 땅에서 고생하나라는 투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천국 들어가면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가끔 상급이 있다는 것도 잊어먹죠. 너무 힘들면 이것저것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질문이, 왜 내가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천국 구원받았으면 가는데, 굳이 힘들게 먼 땅에서 고생하나? 라는 투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래요.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지 말고,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 생고생하네. 사실, 구원받기 전에,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게 잘한 겁니까?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게 잘한 겁니까?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게 훨씬 잘한 거죠. 나중에 저 주님 앞에 가면요,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금도 하고 같이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회였는지를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수원교회 교회당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동참해서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당이 계속 활용이 되고, 매 주일도 활용되고, 수요일도 활용되고, 활용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가고,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면은, 교회당 지어지기 위해 성금한 사람들을 상이 자동으로 생겨요, 안 생겨요? 자동으로 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당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활용하는 것 뿐인데, 지어지기 전에 수고한 사람이 저 위에 가면요, 훨씬 더 큰 상과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해외에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하면요, 저 위에 가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겠어요. 똑같이 수고해도 가치는 다른 겁니다. 주일날 같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데 아주 먼 데서 오는 사람하고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하고 참여한 것은 똑같은데 마음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몽골에 임원수련회 할 때 울란바토르에서 할 때 울란바토르 가까이에서 임원 모임에 참여하고 두 교회는 50시간 봉고 몰고 와서 참여했거든요. 참여했다는 건 똑같은데 시간 투자가 다르고 마음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건 똑같지만은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고 말고죠. 과부가 헌금통에 두 랩돈을 집어넣은 거하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이 집어넣은 거하고 사람 봤을 때는 부자가 많이 집어넣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과부가 두 랩돈 집어넣었을 때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은 가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찾아봅시다. 13장,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사 같은 걸 할 때도 주님께서 평가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물이 있는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우물물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주워 먹게 할고 그 말을 했는데 새 용사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기를 충돌하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말을 괜히 했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새 용사 죽을 뻔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핍니다. 내가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괜히 이런 말을 끄집어내서 새 용사를 죽일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물 한 바가지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했으면 그것이 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차피 천국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힘들게 먼 땅에서 고생하나 투정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가면은요 정말 먼 나라 가서 고생하기 잘했다. 그걸 저 위에서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기회였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가 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다 달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산은 정확합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이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또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시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영혼이 건져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신앙인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해외 선교에 꿈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 같은 새롭게 막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힘들게 봉사한 것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 같아요. 해외 선교에 꿈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같이 막 새롭게 막 시작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힘들게 봉사한 것이 어떤 보상을 받을 거냐. 참 궁금하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천국 소유하는 문제고, 그 제일 마지막은 상급,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상 얻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앞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의 시작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고 복의 마지막은 큰 상 얻는 것이 그것이 복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 정말 성공했다 뭐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인생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내가 지옥 간다. 그 인생 실패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았지만 천국 못 가면 실패자잖아요. 네. 천국을 가게 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상을 정말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보상일까? 이게 참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평가하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정확히 보상해 주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 겁니다. 심판대 통과할 때 정확하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모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우리가 거듭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체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는데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짓는 생활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터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생활이 집짓는 생활인 거예요. 자, 일자 앞에 둥가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관계가 되거든요. 상고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대에 서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영어로는 퀄리티,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재료냐, 금은 보석이냐, 나무나 풀이나 지피냐,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재료인지를 밝힌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를 밝히리니 그 말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지나간다고 돼요.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각 사람입니까? 각 사람의 공력입니까? 공력. 각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피로 대속이 됐고 영원히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각 사람을 불러 시험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불통과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걸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대해서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으니까 남는다 그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타버리니까 해를 받을 것이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대굴 같은 큰 집을 지어놨는데 불만 나서 허겁지겁 팬티만 입고 튀어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목숨은 구했는데 수고한 것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재물도 꽤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동과는 불탈 때 그냥 허겁지겁 튀어나오느라고 몸은 살아났는데 수고한 것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될 것이니까 어떻게 쌓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절대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상을 잃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요한 2서 요한 2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참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의 일한 것, 수고한 것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주님이 주려고 하는 상을 다 얻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충 살아라, 상 적당히 얻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상을 얻되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이 온전한 상이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은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너희를 삼가 자기를 항상 성찰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들이 눈물로 훈계하고 그 세기라고 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상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구원을 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상 잃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바대배 썼을 때 불이 확 지나갈 때 나무나 풀이나 잎이 다 불타버리는 걸 볼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상을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상 빼앗기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계속 공고하잖아요. 상 빼앗기지 말아라고. 성경에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2장 18절.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몰래 주려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못 얻게 되면 그 불행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나무나 풀이나 잎은 다 타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무나 풀, 찌푸라기 이게 다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불타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풀도 불타버리고 찌푸라기도 불타버립니다. 이걸 이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렇게 교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찌푸라기는 하찮은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찌푸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멍하게 거울만 쳐다보는데 시간 보냈다. 그럼 저 위에 갔을 때 거기 과연 주님 앞에 상으로 남겠냐 그 말입니다. 별로 쓸데없는 곳에 중요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그 마음 들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찌푸라기들은 다 불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는 곳에 물질을 드리고 사용하고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찌푸라기 같은 것은 다 불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풀도 불타버립니다. 성경에서 풀은 잠깐 자라다가 딱 피워놓으면은 잠시 후에 금방 시들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은 불통과할 때 상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내키면은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기분파,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불통과할 때 과연 남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무는 불타버립니다. 나무로 집 지으면 집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정말 집 같아요. 거창해 보이는데
불통과함은 다 타버립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일은 했는데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사람 볼 때는 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위에 섰을 때는 콜라당 불타버릴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조그만한 일을 해놓고 나팔 부는 것이 뭘까요? 나팔 소리, 이게 되게 큰 소리입니다. 조그만 거 해놓고도 막 엄청 큰 걸 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나팔 불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와, 다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까 주님께 받을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인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해놓고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생색낼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무가 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기는 어려워요. 거기 섞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섞인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잘 헤아리실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해서 아 드디어 나 통해서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그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 전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상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동기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 칭찬 다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절제했으면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통제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상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를 더 통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를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성공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상과 영광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시간이나 모든 걸 다 아껴서 한 곳에 아주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당시에는 1등하는 사람에게 상 줬습니다. 이 말은 1등해야만 상 준단 말이 아니라 1등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통제한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썩을 면류관 얻으려고도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더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이 버림이 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퀄리파이입니다.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에서 실격자가 될까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 쓰임받고 나중에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에 육신을 써서 복종시켰다. 복종시켰다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삶으로서 저 위에 섰을 때 불타버릴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저 위에 섰을 때 불타버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부정됐으면 얼마나 더 큰 상과 영광을 받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상한 교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다름질을 잘했는데 뭔가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엉뚱한 곳으로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몇 년 동안 헤매고 난 나중에 돌아오는데 몇 년 동안 헤맸을 때 그 상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뒤로 미루면은 상이 영영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갔다가 내일 오라. 내가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사도의 동력자인데 그가 바울사도와 끝까지 동고동락했으면 얼마나 큰 상 받았겠어요. 한때는 같이 있다가 바울사도를 떠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바울사도를 버리고 세상 사랑에서 데살로니가 가버리니까 바울사도와 함께 같이 있었으면 상받을 사람이 바울사도를 떠남으로 그 모든 상을 잃게 돼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했으면요 그가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들어감으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상 얻을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개인주의를 행동함으로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롯은 깨끗하게 살았지만 상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롯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은 정말 상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상이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심오하고 막 아주 막 신비한 걸 뭐 깨우쳐야만 상 커지느냐? 아니에요. 구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구원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상 받는 것이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막 성경을 막 파헤치고 막 뭐 남이 모르는 거 막 신비한 걸 많이 알아야 상 받습니까? 아니에요. 상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31편 보세요. 131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다. 눈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상 얻는 길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의 지엽적인 것에 치우쳐서 막 별로 준비하지 않은 걸 막 파헤치느라고 막 시간 다 보내거든요. 아니 그 시간에 그냥 봉사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방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성경이 아주 이상하고 아주 신비하고 요상한 거 이제 그런 거 추구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상 받는 게 복잡하게 안 되어 있어요. 상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묵상한다고 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생각으로만 뱅글뱅글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 사람은 자기는 신령한 척하면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는 혼자 신령하거든요. 그게 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상 받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아주 단순하게 누구든지 정말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큰 것에 충성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이 되잖아요. 작은 것에. 그럼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상일까요? 금은 보석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금은 보석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 답이 나와 있죠.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불 가운데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갔다 나올수록 점점 순수한 순금이 됩니다. 그처럼 그런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개인 신앙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게 다 상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고 참고 감정이 상해도 주님 생각하고 참고 그래서 성경에서
금은 영원히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살아갈 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이 금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도 남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그 뒤에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어슴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은을 앞세웠죠. 은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바닥도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통과할 때 남냐 하면은 은은 남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그것은 금으로, 은으로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수고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같이 동참했을 때 상 될까 안 될까요? 동참한 상이 됩니다. 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 사람들이 구원받아 갈 때 같이 수고한 그것에 대해 상이 되죠. 다윗이 전투하러 갈 때 앞장서서 전투한 사람하고 뒤에 짐짓긴 사람하고 분배할 때 똑같이 분배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건 은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를 안 해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수고하면 같이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할 때 같이 선교하러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전도하는 사람하고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동참하는 사람 성이 돼요 안 돼요? 그 성교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게 그거 다 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남습니다. 성경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인데 산돌, 보석인데 살아있는 보석이고 보배로운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보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하나의 돌멩이로 생각하는데 사실 뺏겨보면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냐 하면은 보석은 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다 남습니다. 형제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주님께 한 거예요. 그게 다 남. 형제자매 어려울 때 전화해주고 같이 방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주님께 직접 한 거로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보여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선대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에 가보면 이게 분명히 맞을 겁니다. 성도에게 한 것은 주님께 직접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상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상이 뭘까요? 사람을 건지는 게 그게 제일 큰 상인 거예요. 성경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면 의의를 뿌린다는 것이 뭘까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 참 큰일이죠. 대기업을 일구는 거 큰일입니다. 국가를 세우는 거 큰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 영혼을 건진 것은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일개의 촌부가 한 사람을 확실히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한 사람을 인도하고 저 천국에 섰을 때 그거 영원한 상입니다. 그 사람은 지구보다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가정주부가 구원받고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확실하게 구원받도록 인도했으면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은 상으로 남습니다. 저는 수원교회에 참 애경사가 있을 때 형제자매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저기 저 위에 가보면 다 상과 형제자매를 위해 사랑하고 수고한 것이 그게 다 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 자기 아까운 시간 내에서 형제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공급받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상생활이 다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상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연결돼서 공급받는 걸 얘기하고 난 이후에 공급받는 속에서 되어지는 일상생활을 다 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쭉 가정생활부터 해서 얘기 쭉 하면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상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것이 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사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뜻을 행한 것들, 남부르게 몰래 봉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 모든 것도 다 상이 되는데 상은 일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기에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내 의의를 따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비례해서 상 주신다. 내 의의를 따라, 내 성실함을 따라,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상은 행한 것에 비례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은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이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했고 아볼로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줬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둘 다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입니다. 역대하 15장도 찾아봅시다. 역대하 15장 15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도 특별히 큰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건 특별히 큰 상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거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 있는 그 동안에도 믿음 지키고 살았을 때 주님이 그걸 최고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도 주님 붙잡고 잘 살아가면은 그거는 막 훨씬 더 큰 상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상 중에 특큰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질문한 내용은 이제 상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의 보상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의 상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 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성경에 상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상이 어떤 성격의 것일까? 먼저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차이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은 영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잠시 반대가 영원한이고 받는 환난 반대가 영광이고 이게 경한 반대가 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래서 천국 가면은 똑같이 천국 가더라도 영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을 영광과 우리 보통 사람이 받을 영광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의 영광하고 우리 보통 평범하게 구원받고 사는 사람하고 영광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 먼 나라까지 가서 그 축을 고생하고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뿔을 뼈를 묻은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상과 영광이 똑같으면 안 되죠. 영광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은 기쁨에도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6편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기쁨의 세계입니다. 즐거움의 세계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다.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되 기쁨의 깊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뻐도 깊이에서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데 더 기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보세요. 주님 위해서 아주 고생을 아주 무척 많이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갔을 때 기쁨의 깊이와 평범하게 살다가 들어간 사람의 기쁘지만은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영원할 겁니다. 천국은 다 기쁘지만은 주님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깊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깊이가 똑같겠습니까? 달라야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6절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가 영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눈물도 별로 흘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위로하고 참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고통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신앙 지키고 저 위에 선 사람하고 주시는 위로의 깊이가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그 위로가 깊이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은 다 좋은 곳이지만은 다 기쁜데 깊이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로를 받는 곳이지만은 위로받을 때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이런 예를 가끔 들지 않습니까? 설악산에 한 20년 살던 사람이 도회지에 나와서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친구 하나를 사귀어서 설악산 들어갔을 때 설악산 처음 보는 그 친구는 야 설악산 멋있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살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설악산을 봐도 가슴 뭉클하고 뭔가 다르죠? 감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느낌과 깊이가 다르잖아요. 천국을 그냥 간 사람하고 사모하고 간 사람하고 주시는 위로의 깊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가 다르게 달라야죠. 저는 소달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소달 초등학교 이제 가서 설명합니다. 내가 1학년 4반이고 여기 벚나무 있고 설명을 막 쫙 하면서 저는 막 신나가지고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해요. 눈치 딱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르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홍제동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몰고 그 당시에 그 자, 르망 끌고 이제 이제 금촌 쪽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그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왕산 얘기가 나오고 초등학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좀 듣는데 저는요, 그냥 붕붕해가지고 붕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갑다 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죠. 황용조가 마라톤 뛸 때 42.195를 뛰고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요, 고생한 모든 것이 그 메달을 딱 거는 순간에 한꺼번에 싹 잊혀지고 마음에 엄청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감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걸었습니다. 똑같이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느낌이 똑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에 가더라도 좋은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의 기표는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은 주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에 섬기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게 한꺼번에 500명에게 보였다는 말씀도 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12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세 제자는 더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주님이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똑같이 천국에 가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작다 일컬음 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무엇이 상이 되냐 하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예수로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너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주님이 크게 칭찬해주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신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을 일어서게 하고 만왕의 왕이 달려와서 영접해 주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영광이에요. 집사인데 스데반이 집사인데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죽으니까 주님이 벌떡 서셔서 영접하는 것 봐요. 황제가 있는데 많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벌떡 서가지고 영접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틀림없이 칭찬해 주되 그 칭찬이 영원히 가는 칭찬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생각해 봐요. 저 주님에서 눈물 많이 흘려 고생 많이 흘려 갔을 때 주님이 눈물 씻어주시면 씻겨주시면 그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랑받아도 사랑의 걸 느끼는 깊이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상을 꼭 받아야 되냐 하면은 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상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22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이게 천국입니다. 천만 천사와 천사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까지 끊어집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온전케 되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살게 될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천성이 있고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피가 있는 곳인데,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 때 영원히 사는데, 무엇이 상기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들, 열심히 사는 것들, 바르게 행한 것들이 저 위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되 그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영원인 겁니다. 그게 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상장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상장 받아가지고 상장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은 딱 남아서 그것이 영원히 알려지는데, 천국은 기억력 감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한 조그만 일들이 저 위에서 알려지되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기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성도들이 다 알려지게 해주시면 다 알려지게끔, 우리가 주 안에 행한 것은 저 위에서 완벽하게 다 남되 영원히, 우리가 한 사람 전도했으면요, 그게 저 위에 가면요 하나님만 아세요? 천사들만 아세요? 신구약 성도가 다 압니다. 어떤 자매가 또 다른 자매를 신방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줬을 때 주님 이름으로 계시면요,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가면 다 알려지는데, 영원히 다 알려집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한 거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무엇이 상이냐? 너희들이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서로가 상이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봐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형제자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한 곳에 있어 봅시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관 상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 상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다 그 말. 면류관이다 그 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수원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함적해서 수고해 저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가 저 위에 만나면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붙잡아준 것이 뭐가 될까요? 그게 서로에게 상이 되고 면류관과 영광이 되고 그게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2장 봐봐요. 에스더서 2장 에스더서 2장 18절에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장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하면서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그렇죠? 큰 임금은 큰 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일까요? 이게 보통 상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상 주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 말의 첫 글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너희들 상주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성경 읽어보라, 성경. 성경 읽어보면 이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읽어보면 나 만드신 분인 거예요. 읽어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읽어보면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절대자다 그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니라. 그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급인 거예요. 너 상 받고 싶냐?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급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상급이다. 그래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어요.
우리 원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천국 들어가서 누가 특근상 받으면 막 시의 질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고 들어갈 때 몸이 변하잖아요. 변하고 죄의 기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은 누가 대통령상 받으면은 집안 식구들을 다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시기를 주 가득한 집은 누가 상 받으면 막 아주 문제가 막 생기는데 사랑이 충만한 집은 상 받으면은 다 좋아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바울사도가 크게 영광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더 크게 칭찬받고 주님이 더 크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주실 때 그게 대해서 아멘하고 다 좋아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기질이 없으니까. 그리고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누가 나 전도했는지, 누가 날 위해 기도했는지 싹 압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 가지고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제물로 친구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알아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원래 종말의 징조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제 이게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보이는가요? 이슬람 교회 천국은, 코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에서 코란의 지대로 산 남자들은 하늘나라에서 300가지가 넘는 식사를 하고 영원한 젊음과 정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몇 명입니까? 8만 명. 8만 명의 하인과 젊고 아름다운 72명의 아내와 함께 복락 누린다. 근데 여자는 그거 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껏 주는 것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거 황된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상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래서 해외에 있던 군대에 있던 간에 인생의 복은 천국 가게 된 것이 복이고 상 얻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상을 얻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신반대에서 불타버릴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금은 보석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름답, 종말에 대해 좀 제가 얘기하려고 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의 징조 이런 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걸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배없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가정마다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교에 선교하는 데 힘쓰는 모든 가정,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